알아요. 공연예술 쪽은 태경이 하나로 충분해요. 누나가 아직 뭘잘 모르시네. 공연예술 쪽이 요즘은 대세라니까요. 태경, 나도 언제 공연 좀 보러 갈까? 저야 언제나 환영이죠. 너 혹시 그 만난다는 여자랑 보러 갈 거니? 아이고, 당신은 그뭐 뻔한 걸 갖다 물어보고 그래. 한번 데려오라니까 왜 가물가물 소식이야? 얘기는 했는데 아직은 좀 어려운가 봐요. 동생이나 아들이나. 예, 그런 건이 양반 좀 닮아봐라. 여자라면 그저, 아유. 아니, 내가 뭘또 어쨌다고 날 걸고 넘어져? 당신이 얘들한테 비법 좀 전수해주라 그 말이에요.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. 아니, 비법은 당신이 더잘 알잖아. 아, 내가 당신 수단에 넘어갔는데. 어머, 이 양반이? 아, 내가 당신한테 넘어갔지. 순진한 나 꼬신 게 누군데? 아이고. 드림이 들어왔어? 아직 안 들어왔네요. 아, 그뭐 하느라고 여태 안 들어와. 공연이 늦게 끝났나 보죠. 아, 매일 똑같은 공연이 늦게 끝나는 게 어딨어. 너 당신 월급 봉투 봤더니 딸내미 걱정은 안 해? 그래요. 나는 월급 봉투만 채가는 개모유. 됐어? 에이그, 나가보게요? 아, 밤늦은 시간에 저 불량배라도 만나면 어떡해? 지난번에도 저 깡패 만났다고 했잖아. 불량배 만나면 당신 기운으로 이길 수나 있어? 응? 나 아직 안 죽었어? 이거 왜 이래? 진짜 웃겨네, 진짜. 아이고, 벌써 왔구나. 집이 이 동네라고 했죠? 여기서 어디로 가야 하나? 자요? 아니요. 이 동네 아니에요? 맞는데 동네가 너무 낯설게 느껴져요. 이사 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? 그럼 좀더 가볼까? 아니에요. 그냥 여기서 내릴게요. 고맙습니다. 여기 어딘지 알겠어요? 잘 모르겠으면 좀더 찾아보고. 고맙습니다. 드림아! 아빠! 너 누구야? 우리 애한테 지금 뭐 하는 짓이야? 왜 그래, 아빠! 이 사람이 네가 얘기한 깡패냐? 아니, 아빠! 아니면 내가 누이시오? 처음 뵙겠습니다. 윤상현이라고 합니다. 아니, 그럼 대기 저 뮤지컬 연출한다는 사람이요? 아, 전 공연 기획자입니다. 오늘 드림 씨가 안 좋은 일이 있는지 술을 좀 마셨습니다. 뭐라고? 술을? 이놈의 가시나 이제 남자들하고 술까지 마시고 다녀? 내 나이가 몇인데 그래, 아빠. 시끄럽다고 말! 안 그래도 내가 누구든 만나면 저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무슨 대단한 공연을 하고 다니는지 모르지만은 아, 어린 애를 이 시간까지 붙잡아놓고 술까지 먹인다는 게 이게 말이나 돼요? 죄송합니다, 어르신. 아무튼 저 데려다 준거 고마운 일이지만 앞으로 두번 다시 애한테 술 먹이지 말아요. 예, 알겠습니다. 그럼 가보겠습니다. 드림 씨도 잘 자요. 안녕하세요. 저놈이 너한테 뭔짓한건 아니야? 아빠. 아, 뭔짓한 거야? 저놈을 저. 아니, 아빠! 저 사람 점잖은 사람이야! 아, 이거사? 사내는 아빠 빼곤 다 도둑놈이야? 집에 가자, 아빠. 너 집에 가서 다리 몽둥이 부러질 줄 알아. 아빠! 그래. 우리 아빠? 예, 그래. 아빠. 아이고, 이놈, 이거. 너희 집에 이제는 하다하다 고주망태가 돼서 들어와? 엄마! 나 많이 밉지. 나 때릴 거야? 나 때려도 돼. 나 같은 년은 맞아도 싸. 빗자루 어딨어? 이 기집애가 이제는 고단수여? 드림아. 언니. 이쁘고 똑똵한 우리 언니. 야야, 너 네 밖에서 무슨 일 있었나? 있잖아, 할머니. 나 무슨 일 있었는데.
아무도 내 말 안 들어줄 거지.